호호보로 TV. 안녕하세요. 호호보로 TV의 호영으로 등장하는 한카피입니다. 저희 호호보로가 가끔 협찬을 받아요. 뭐 이렇게 종종 받곤 하는데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순 없고 저도 이제 따져봐서 저희 호호브로한테 필요한 것들 아니면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것들을 간혹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물건을 이제 협찬이 들어와서 물건은 아니죠. 재밌는 게 들어와가지고 협찬을 받아봤어요. 제품은 더 T4펫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제 물을 먹는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협찬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딱 끌렸던 문구는 왜 우리는 사람들은 마실 게 되게 다양한데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온음료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참 많잖아요.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선택권이 너무 없다.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물이랑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강아지 우유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아 정말 공감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위한 티가 나왔다고 하길래 아 그렇게도 생각하고 또 이런 걸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궁금한 마음에 저희도 이거를 협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직 뜯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아직 먹여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 두 번째로 또 끌렸던 이유는 이제 호삼이가 좀 왼쪽 눈이 좀 안 좋은데 눈에도 좀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마시게 해보자 해가지고 받았어요. 여기 옆에 문구가 써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천연 티백, 천연 건강 티백이라고 써있고요. 차는 평상시 가볍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죠. 이러한 차는 오히려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은 반려동물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반려동물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이 차 한 잔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구에 되게 혹하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저는 되게 이 문구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라는 말도 써있고요. 뒤에 방법도 써있습니다. 물그릇에 물을 받고 티백을 넣어줍니다. 티백 한 개당 물 200g, 500g 정도 넣을 수 있대요. 좀 사람에 비하면 조금 싱겁게 먹는 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이름이 꼬멜인데 꼬멜 티백을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티백을 제거하고 우려진 차를 급여한대요. 저희 호삼이가 지금 밑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백을 아이들이 먹지 않도록 주의도 부탁해놨어요. 이게 되게 포장은 되게 버터 냄새 나게 포장을 잘했죠?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g짜리가 10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10번 정도 우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뜯어보면 강아지 티백이지만 뭐 사람 티백 넣는 거랑 똑같이 돼 있겠죠? 끈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3분에서 5분 정도 우려서 저희가 강아지 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음하는 것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뿅! 이게 저희 호이랑 호삼이가 같이 먹는 물그릇이고요. 원래는 이제 호이의 밥그릇이고 호이 공간 옆에 있는 건데 물은 같이 먹어요. 호삼이 옆에도 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티백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를 그람으로 잘못 말했는데 이제 요거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물그릇에 물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7분이니까는 이제 뭐 한 5분 정도 우려지면 되겠죠? 제가 3분 정도, 5분 정도니까 지금 11시 3분에 이걸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우려지려면 좀 이렇게 흔들면 좀 좋을까요?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약간 훠궈처럼 지금 흔든 쪽은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쫑쫑쫑쫑. 찬물이라서 저기 허삼이가 지금 관심을 하고 왔어요. 좋은 냄새 나니? 맛있을 것 같아? 아직 우려지지 않았는데도 호삼이가 관심을 보이고 물을 먹고 있어요. 맛있어? 응? 적극적인 호삼이의 출연으로 그냥 저 자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애들은 물을 좀 잘 먹는 편이라서, 산책량이 많아서 그런지 물을 잘 먹는 편이라 다른 물 안 먹는 친구들에 비해 좀 고민이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은 잘 마시고, 더 맛있는 물이 됐으니까 좋겠죠? 마시면. 아직 어려가지고 호삼이는 좀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관심을 보여주는 편이에요. 저희 호이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다 우려지면 강아지들이 맛있게 먹는 그런 차가 되겠죠? 물이 너무 크면은 티백 두 개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먹는 거고 자기들이 막 털면서 먹으니까 물 아무리 갈아줘도 이렇게 우리 자기들 털이 나와요. 그런 건 뭐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면 되죠. 그죠?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맛있게 드세요. 알겠죠? 네. 보셨죠? 시간이 5분 정도 지났고, 물색은 확실히 좀 둥글레차 색깔처럼 변했어요. 변했네요. 이게 맛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눈에 좋다고 했던 게 이렇게 당근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냥 물이고 물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또 이게 뭐 건강이랑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맛있는 물생활 하세요. 자, 지금 비 와가지고 산책을 못 가가지고 얘네들이 조금 우울해 보여요. 그렇지. 맛있는 냄새 나나 보네. 방금 티백 만져서 물이 젖어 있는데 맛있나 봅니다. 아무튼 잘 먹여보겠습니다.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힝. 무슨 물을 이렇게 오래 먹어?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있어. 맛있어? 먹는 거 아니야, 티백이야. 물이 좀 다르지? 티백이야, 티백. 호이 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넣어서. 맨날 물 먹다 살에나 걸리고. 야야야.